A편 스플리터. 자, 두 번째 예선전 경기. 와, MVP! 빅체스터 경기적으로 아니 두 라운드 만에 본선 진출 거의 확정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와, 이건 뭐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네. 와, 이 점수가요?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텐데요. 천 점이 나올 텐데요. 한번 좀 보시죠. 아니, 1110점이에요. 3라운드 끝났나요, 예. 지금? 와, 아니, 2라운드 했는데 1110점. 아니, 이게 실력이죠. 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한 네. 공격력입니다, 이건. 예, 이집 피지맨이 13킬, 130점에다 킬점수 300점. 아니, 300점은요. 30킬을 했어요? 거의 3등 수준의 랭킹 네. 포인트입니다. 보면은 이게 300점은요, 뭐 2등과 3등의 이 킬수를 합쳐도 네. 300이 안 돼요. 와, 지금 아프리카 스노우가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고, 네. 리플렉스가 좀 빠르게 탈락을 하면서요. 그렇죠. 네. 지금 2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점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조드 게이밍, 하이드온 부시, MPL, 와. 팀 카카오 TV 다 가능성 있어요. 그렇습니다. 900점 후반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000점을 넘겨야 되는 분위기인데, 네. 900점 후반대만 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13위권 아니면 뭐 계속 들어야지만, 여기서 와일드카드전에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매치에 가기 위해선 3라운드 바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 네. 다 발휘해야 되는 그런 라운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14위권까지 네. 여기서 이제 순위를 기록해야지 와일드카드전 그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9과 그리고 콩드 지금 14위와 지금 17위 랭크가 되어 있고 DFT가 지금 11위, 포커스와이가 12위에 지금 랭크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중위권 싸움 뭐 이제 상위권 싸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MVP 팀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네. 팀들 촘촘하게 배치된 중위권 팀들이 3라운드 한번 야금야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네. 경기가 좀 달라진 게 스플릿 1 예선과는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이 이제는 체계가 좀 생겼고 거기다 운영도 팀마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죠. 정말 과장이 아니라 경기력이 저는 한 3배쯤 향상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선수들이 그만큼 뭐 샷은 기본이고 운영 그리고 현재 네. 메타에 대한 이해도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와. 게 그리고 그 해우수를 잡은 MVP가 거기에 지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방이 다 뚫려 있고요. 와. 다른 쪽에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량 바퀴가 터지게 되면 발이 네. 묶이게 되고요. 물론 이제 자기장 운이 좀 따라주긴 했지만 거기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네. 그 팀의 무력, 전투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거기가 좀 이게 시야가 좀 넓게 좀 펼쳐져 있어가지고 지켜내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 문에다 구멍 내고 들어가서 한 번씩 끊어내고 끝까지 버텨내고 그러면서 1위를 차지했어요. 영탄 선수의 그 문 뚫어서 거기 빼꼼빼꼼 내밀며 네. 쏘는 그 네. 센스는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요. 지금. 계속 키를 네. 쓸어 담는다고 김동률 선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여기서 뭐 12키 한 13키 정도 되겠지 하고 보니까 20키리 넘어. 와 진짜 네. 엄청난 파괴력이죠. 20키. 네. 네. 이거 진짜... 보면서도 다른 팀들도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선 경기 네. 중계를 하면서 8킬 나왔을 때 놀랐는데 그렇죠. 네. 여기다 10킬이 나왔죠? 네. 그 지금 13킬이 나왔어요. 다섯 스쿼드까지 나오는 거죠? 두 명이 더 더해지는 네. 숫자가 22킬이라는 숫자인데. 네. 거의 여섯 스쿼드를 네. 그냥 무너뜨린 거죠. 박살냈다. 네, 박살을 내고 네. 거기까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그 과정에서 싸움을 전부 다 이겼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켜내고 1위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저는 좀 MVP 선수들에게 약간 경외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렇지요. 와, 진짜 경기 보고이 뭔가 좀 예, 선수들의 그 눈부신 발전에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예선 경기가 이런데. 네. 스플릿2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력이. 얼마나 또. 얼마나 대단할지. 네. 와, 이게 좀 기대가 진짜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말 죽음의 조 다운 그런 멋진 경기를. 비록 예선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네. 진짜 한껏 뽐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오. 보여주면서 눈에 가장 띄는 건 역시 MVP. 예, 그리고 리플렉스는 2라운드 광탈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스노우 같은 경우는 현재 3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순위를 잘 방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콩드 레드노트나 C9, 그러니까 클라우드9 그리고 팀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쪽으로... 카카오 TV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콩드 레드노트와 클라우드9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네. 그렇죠. 힘들면요? 힘을 그렇죠. 내야죠? 그렇죠. 저희가 힘내는 방법이 있죠?
맞습니다. 자, 가볼까요? 몬스터 타임! 와, 이번엔 그렇죠. 검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2라운드에서는 저희가 5조니까. 예, 네. 자, 5조는 이제 밤을 검은색으로 형상화하는 몬스터 에너지입니다. 오. 아우. 힘을 내고. 그렇죠. 이번에 체력이 충전되었습니다. 예. 무조건 이번 경기에서는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번 게 놓치잖아요. 그렇죠. 스플릿 3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예. 보통 연습 경기하면서. 네. 선수들은 본선 무대 슈퍼스타가 돼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연습만 하게 되면은 뭔가 좀 격차를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메타와는 동떨어진 약간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세 장의 그 본선 티켓을 따낼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야 와일드카드 매치라는 그 괴물 고수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으로 가지 않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 기대됩니다. 3라운드 모두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와일드카드전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는 정말 최고만의 승부잖아요. 하나.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팀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제 또 아스트릭이 올라갔었는데. 와. 그렇죠. 네. 마지막에는 보여주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아, 와일드카드전이 예측으로예요. 아, 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라운드 대결입니다. 순위가 결정되는데 네. 이전 경기에서도 3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장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1, 2, 3위에 네. 지금 2라운드까지 1, 2, 3위에 있던 선수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3라운드 맞습니다. 리플렉스, 아프리카 스노우 이런 팀들도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탑3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분명히 이번 3라운드에서 한 100점대 포인트 획득에서 멈추고 다른 팀들이 치고 올라오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일드카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점수 좀 10점, 20점 때문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오전초 같은 경우에는 1020점 전부 다 세 팀이 점수가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900점에 넘겼던 팀이 네. 4위로 떨어지면서 네. 그렇죠. 와일드카드 매치가 버렸거든요. 900점을 4위로 떨어졌어요. 이 동점이 좀 나오면서요. 네. 그 동점이 기록되게 되면은 또 순위 나누는 이제 다음 카드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킬을 많이 한 팀 그리고 네. 그 마지막 라운드의 순위에 따라 가지고 순위를 결정 짓습니다. 자, 대망의 3라운드. 자, 3라운드 경기입니다. 이 3라운드 경기에 모든 게 걸려있지요. 이번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요. 본선 무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MVP는 지금 확정인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강타를 해도 네.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강타를 해도 1200점이 넘어요. 네. 근데 저는 해도. 좀 MVP 팀이 네. 끝까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압도적인 모습 보이면서 우리 저도 이만큼 그런 거 한다. 진짜 좋아합니다. 네. 네. 우리 이만큼 한다 보여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는 무적부스로 그렇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이런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요. 네. 이 분위기가 본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 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자비한 보스를 팀 무섭다라는 네. 얘기를 네. 들어야 돼요. 그 MVP는 조금 네. 안 간다. 그죠. 킬러에게 나왔죠. 예, 킬러 보고 저기 MVP 팀 있는데 피해야지. 바로 막 피하고. 네. 예, 그런 포스를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네. 자, 비행기 서버린을 시작으로 해서 프리모스크 방향 쪽으로 지금 이어집니다. 선수들 방향 잡고 서버니 쪽으로 좀 가는 선수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눈치 싸움이거든요. 하이드 팀은 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하 쪽으로 그 근처로 내리는 선수들 리플렉스 MVP 또 빌리터 리베이스 가나요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는 프리모스크 쪽 아 콩두 선수들이 갔죠? 네. 네. 콩두 카카오가 프리모스크 네. 리플렉스 팀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레나 팀이 보여준 그런 파밍 전략을 준비해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콩두는 다시 또 그냥 밀베에 넘어가서 파밍하고 자기장 상황 봐서 복귀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비행 경로면 그냥 맵 중앙 쪽에 내리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와. 이걸 놓쳤고. 오, 큰일 났습니다. 네. 와우! 와, 이걸 피했어요. 이거 잡을 데가 없거든요. 이 다음에 피할 수 있나요? 네. 스텝이. 와, 진짜 이거 배워야 돼. 후진! 후진 각도 후진에. 올려주면서. 네. 와! 태워! 와! 자, 시간할게요! 사이로! 예, 와, 이거는 진짜. 사이로! 예, 타세요! 네, 와, 무빙 기가 막혔네요. 무빙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무빙으로. 무빙으로 살았죠. 무슨 셀프 슈퍼 세이브 네. 한 거예요. 이거는 네. 진짜 와 이 무빙 이거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이지 피지맨. 이지 피지맨. 이 선수의 지금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저 UMP 하나를 들고 있어도 뭔가 달라 보여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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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습니다. 때리고 오! 있습니다. 와! 20배! 에그 타르트? 야, 진짜! 와. 이지 피지맨. 와. 사이 아이언 사이트였거든요. 제 네. 그걸로 이게... 잡아내는 장면이죠. 제 포착하고 헛웃음이나 확실히 좀 끌어내면서 에그 타르트 선수를 잡았어요. 야, 10점 획득. 추가로 분위기 좋은 출발. 네. 전, 이미 1,110 점인데. 예. 거기다 그냥 꼴등해도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기어 완전히 올렸거든요. 예. 아프리카 스노우는 지금 리퍼브카 쪽으로 갑니다. 메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유로팀의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프레이즈네는 SWST 팀, 모래바람 팀, 그리고 톡톡톡도 그 근처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눈길이 지금 3위. 네. 예, 지금 랭크가 지금 돼 있는데 순위권 유지를 못하면요. 탈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이거. 톡톡톡 팀이죠? 네. 지금 빠진 상태에서 이동 중. 담민 선수, 체력은 좀 빠졌고, 저 멀리. 자, 밀타 파워 쪽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뺑룸 선수예요. 이거 빈 손으로 입장하는 소리 좋고 늘 포착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창고 쪽으로 가장 먼저 올 거라는 게 아니 아 이거는 자 내리고 자 창고에 소리 들리거든요. 타박 무비 자 주워야 돼 가서 긴장 뺑룸 뭐라도 하나 지금 팀니다. 자 오히려 역으로 여기 사람 있다. 차 갈게요. 우와 진짜 기적의 생환. 우와 아~ 예 다시 차로 돌아가서 네 어 잠시 들렸다 올게요. 네 이제 멀리 갔다 올게요. 그를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네 고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어 지금 총 주었어요. 네 저기 있는 거 알고 있고 네 역으로 스카? 매복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 UMP죠. 왜냐면은 그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제 다시 도망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역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UMP를 좀 네.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저 멀리 좀 다시 한번 보이고 있어요. 아 이거 입니다. 끊어내는 싸움이고요. 번개 팀이 당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정재 예. 선수. 어 그 맨션에 다른 팀이 있거든요. 어. 어?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빈손으로 네. 파밍하고 있었는데. 네. 네. FW 선수가 지금 정리가 좀 됐고. 예, 들어가서 파밍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자기장은 프리모스크 쪽으로 잡혔습니다. 어, 나왔네요. 네. SP 고수 선수가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매복하고 있다가 차를 타고 한번 그냥 빠지네요. 네, 노려보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파필리온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저 위에 언덕 있는 집 쪽에 지금 MVP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쪽 부근에 가서 위치 잡고 지금 파밍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지금 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시야에 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방향 바꿔서 뛰는데 네 샷건밖에 없어요. 네 샷건에 권총 하나 지금 들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 그리고 클라우드9은 포칭키를 아예 통째로 털고 있습니다. 대도시 위주로요. 네 어떤 이전에 그 APL 시즌 스플릿 1에서 보여줬던 2대2 뭐 하면서 외곽 파밍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대도시를 과감하게 뛰어내려서 파밍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성적은 좋지 못해요. 네 그렇죠. 근처 쪽에는 다른 스쿼드가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포치기 쪽에서 좀 파밍. 거의 좀 자유롭게 파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스나 쪽이 좀 거기 근처에서 좀 내려. 오, 그로자. 야. 그로자의 삼납 조끼, 군용 조끼. 태양 쪽 주장 팀이 먹고. 네. 가져가고 지금. 네. 항상 좀 팀이 너무 재밌어요. 싸우러 맞습니다. 가는 장면에서. 네. 오, 맞았어요. 오. 맞았어요. 잔인 장면들이 좀 많이 남아. 어, 송기. 어, 어, 어. 여기는 헤우스 쪽입니다. 자. 오히려. 와, 이걸. 예, 들어가서 하나 기절시키고요. 자, 수류탄. 자, 백업오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나오나요? 아, 수류탄 안쪽에 털었는데 바로 뒤쪽으로 야, 빠져가지고. 예, 빠지는 타이밍도. 야. 자, 멀리 던져주고요. 자, 그거 포착을 하고, 뒤쪽에서. 와, 와. 권총. 권총. 네, 근데. 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던 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 이쪽에서 다른 데 쌓여. 권총. 야 권총으로. 네. 와 원공. 남은 다른 총이 사이다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어? 어? 연막이에요. 네. 야 누웠습니다. 누웠어요. 네. 자 지금 붙고 있어요. 모래바람 폭풍 번개 아스란 선수가 누워버렸어요. 네. 여기서. 네. BPL 이지 BPL.
이지 비지맨. 어, 팽이. 팽이. M16. 와. 아니, 이걸 들어가나요, 데미지가? 그렇죠. 와. 저 정도 거리면 충분히 들어가죠. 야, 이걸 저 위에다가 저렇게 맞춰가지고 쏘고. 잡아내는 거 보세요. 팽 선수에게 네. 킬 점수 주고요. 네. 잡아냅니다. 야. 아이언 사이트로.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빈 해우소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바깥에 주차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네. 안쪽까지 넣어서 주차하는 모습이요. 어? 내려서? 이거는 혹시... 의도된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잡죠? 네. 우와. 네. 자, 뒤쪽에서 지원 왔어요? 싸움, 지원 싸움, 지원 싸움. 쏘거든요? 네. 뒤쪽에서도? 바로 응사 하나요? 자, MVP 팀과의 교전입니다. MVP, MVP도 기절이 가능합니다. 아,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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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지맨 혼자. 자, 지금 돌고 있고요. 야, MVP 팀! 네, 지금 여기서. 강한 인상 보여주는 네. 야, 네, 기절해요. 자, 개발지였거든요. 너무 마음을 네. 넣었나요? 네. 네, 너무 여기 나와서. 네. 지금 싸웠기 때문에. 추락으로 인한 기절. 네. 자, 두 명 기절 상황이고요. 네. 자, 여기서 소식 듣고 오죠? 팽. 두 명 쓰러졌다는 소식. 네. 자, 킹덤. 야! 아, MVP 전멸. 전멸, 전멸. 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네. 짓고 있습니다. 어, 되게 호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한 공격적으로 인상. 지금 네.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네. 정말 강력한 인상을 좀 심어줬어요. 네. 네. 지나가는 차를 그냥 박아버리면서 네. 저둘 또 선택했었는데. 네. 되게 공격적으로. 네. 어차피 지금 따놓은 점수가 지금 많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여유 있죠. 여유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싸움에서 밀리면서. 네. 자, 광탈하게 됐습니다. 네. 뉴로에 지금 메이비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자기장 프리모스크 쪽으로 지금 잡혔고 밀베도 걸쳐 있습니다. 지금 판쪽을 지나서 자 자기장 원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톡톡톡에 동참 선수. 네. 자 운전해서 뉴에지 끌고 지금 가는데. 오 M24. 아 근데 이거 못 먹습니다. 아. 네. 이거 못 먹어요. 예. 차량 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못 먹는데 어. 저기가 높이가 좀 있는 천장이기 때문에 네. 못 먹습니다. 지금. 어. 그 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능선 쪽을 지금 자꾸 이동하는 선수들을 계속 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런 거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 수류탄 던져서 그 박스를 밀어버리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먹기 위해서는 어? 좀 어? 자! 어, 리플렉스? 카카오와 리플렉스도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카카오 TV 어, 브링곰? 네, 네. 그 야차고 선수가 네. 킬로그를 파악하고 네. 이 팀만 보내면 안 된다는 판단을 과거 다른 대회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리플렉스를 예. 내려야죠. 왜냐면 순위 싸움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아프리카 스노우. 3위권만 유지해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건 ATX. 자, 여기 4명의 선수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금 위치에 있거든요. 집마다. 자,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큰 집 쪽으로. 여기는 엠페르 기선 선수예요. 기선 선수가 오늘 페이스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끝까지 한번 활약해서 보여줘야죠. 오, 와. 야! 밀어줘. 네. 네. 그리고 촬영 각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네. 하면서 차량에 네. 큰 손상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데미지도 없었고요. 예. 데미지도 없이 네. 안정적으로 차를 세워주는 스킬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드 게이밍.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차량을 좀 가동하게 지금 만들었고요. 자, 다리 건너가고 있습니다. 콩도는 지금 밀배축 거쳐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왼쪽 다리 에버모어 선수 가장 앞장섰고요. 네, 모래바람 팀이 움직이는 걸 레드노트 카고팔이죠? 네. 네. 그냥 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그리고 모래바람 폭풍 번개 팀이 먹고 있는 저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선착장 쪽에 네. 예, 돌이 이렇게 있는 페리피어 네, 한쪽, 네. 한쪽 면만 바라보는 보면 되는 맞습니다. 그런 방어 요소를 갖추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장 정중앙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미리 선 투자를 한다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팍 고수. 어, 네. 그럼 여기 자기장 오거든요. 자기장 오는데 앞으로 앞에 지금 기절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 1, 2라운드보다 되게 그 적극적입니다, 팀들이. 킬 포인트를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보입니다. 어머! 야.
사이가로 사이가에다가 차권 자 대면서 어머해 주고 살려주겠죠? 자 기장 지금 위에서 네. 내려오는 팀 EX 선수들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리뉴 선수도 함께 차량 타고 옵니다. 여기서 킹독 선수님 살리는 모습. 아, 맞은편에 PPL STT 선수가 지금 있고요. 구급상자 활용 중. 네. 여기서 지금 회복. 자 아래쪽에 자기장이 어떻게 잡혀있나 작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들의 좀 이동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숨어있고 네. 외곽 쪽에서 한번 버티고 끝까지 보면서 이동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타번이 아, 들어와요. 네, 네. 제이든 선수 자 차선을 그대로 내려서 이런 거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이 선수는요 이거 내려가 샷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리드 샷이 아니 아, 와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몬스터 몇 캔 먹었죠 이 선수? 와, 대단한데요? 예, 괴물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와 아 진짜 이렇게 아, 내려서 쏘는 건 진짜 몬스터 같아요. 와 제이든 볼수록 빛나는 선수입니다. 예, 라운드마다 이 선수의 그 리드샷 인상적인 네. 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성공 다 리플렉스가 네. 어쨌든 네. 출발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카카오에게 아~ 1원을 잃었거든요. 아~ 네, 유레카 석 유로팀에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유레카 둘 다 죽었죠. 네. 저 싸움에서 그 위치 잡고 클라우드나인 자 오늘 딕셉션과 미라클이 있는데 여기 ATX 선수들이 또 예 클라우드 나인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서 지금 경기를 펼치는데 아... 창고 쪽 양쪽으로 잡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 이거는 싸먹으려고 네, 네 그렇죠 각을 네.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뒤쪽도 잡고 있고 네. 나오는 쪽도 잡고 있어요. 두 명 있는 거 좀 확인했고 딕셉션과 미라클 선수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두 명이 좀 스타일 모모가 동참 마무리했고요. 와, 자 스타일. 옵니다. 좁혀 옵니다. 좁혀 옵니다. 자, 뒤쪽에서 가서... 들어오는 거 미라클이 잘라주지 못하면 이거 망합니다. 네 혼자서 망해요. 돌려 돌아오죠. 이거 아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리가 자 오히려 아~ 네, 같이 좀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자 창고 안쪽 정리가 다 됐습니다. 클라우드9은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4명의 선수가 전부 전원 탈락. 17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와일드카드 매치도 지금 힘들게 됐거든요. 네. 네. 17명이 지금 남아있고요. 와, 이 스위프트 선수의 그 리드샷도 상당히 좀 네.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렇죠. 한 명 지금 잡고 그 파밍 지금 나눠서 그래서 물자를 좀 채우고 다음 싸움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 선수들도 여기서 재미 많이 봤거든요. 이쪽 MVP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쪽입니다. 네. 해우소. 여기. 네. 일찍 가서 자리 잡은 게 굉장히 컸죠. 네. 자기장이 지금 선착장 그 페리 쪽으로 좀 그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잡혀있거든요. 페리 쪽 조금 위가 예. 정중앙이고요. GPL 여기서 GPL. GPL 선수들도 이너스. 우선 여기서 두 명씩 나뉘어도 차 두 대예요. 외곽 쪽에서 천천히 깎아보려는 선택인 것 같은데 자기장 잡힌 곳이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니뉴 선수들이 네. 나무집을 지금 잡았습니다. 수로 그 위쪽이거든요. 역시 외곽 쪽에서 한번 버티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우선 위치 잡고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네. 지금 선수들 아무리 네. 자기장의 변수가 정말 크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그 안전구역 한 가운데, 그러니까 정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 자기장이 그러니까 안전구역이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산수를 해봐도 나오는 그렇다 보니까 과감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자리를 선점하는 그런 플레이가 대대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외곽 쪽에서 다음 자기장 보고 들어가자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지금까지 성적 그렇게 썩 네. 좋진 않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네. 들어가서 싸움이 있더라도 그렇죠. 피하지 않고 좋은 위치 잡는 싸움이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팀들이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고요.
물론 지나치게 과감하게 가다가 사방에서 폭격을 맞고 잡히는 팀도 있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찰병이 외곽에서 보고 하잖아요. 들어가자. 이게 요즘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지금 여기도 지금 해외 쪽에 지금 두 명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노우 팀은 외곽 쪽이고 예. 지금 이제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음 자기장이 어떻게 잡힐지는 봐야 되지만 그렇다 보니까 자기장 좀 기다리고 있고요. 있습니다. 순위권 방어를 해야 되는 스노우 팀. 톡톡톡. 자, 원거리 이동하는 선수 한번 노려봤습니다. 소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외곽을 깎으려면은 어떤 노브랜드처럼 철저하게 그 어떤 동선을 다 파악해서 네. 깎는 게 아니라면은 어줍잖게 막 들어가다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자기장 어느 쪽일까요? 페리 쪽입니까? 야하, 페리 대박. 쪽이네요. 페리 피어 대박. 네. 네. 자, 여기 자, 자기장 안쪽에 좀 들어와 있는 팀이 콩드 팀도 좀 있고요. 네. ATX, EXN, MPL, DFT. 네. APL 스플릿 1에서 보여줬던 그 아르마니 팀이 먹었던 옥상 3층 집도 있고요. 네. 그리고 NTT 팀이 먹었던 언덕이 야트막하게 있는 1층 집도 있습니다. 네. 자, 방어할 곳이, 방어하기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이쪽은. 오. 빠르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외곽 쪽에서 어물쩍어물쩍 깎다가는 오.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많이 맞은 상태거든요. 네. 연기 나고 있습니다. 오, 연기 폴폴폴 나면 이거 되게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렇죠. 이쪽을 먹기 위해서 지금 다른 팀이 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 좀 들어가고요. 저건 약간 천연요새 같은 굉장히 그렇죠. 수비에 용이한 맞습니다. 네. 그런 지역인데 야, 뒤가 저도. 약간 근질근질하게 뒤로 왔어요. 그렇죠. 네. 상대가 그래서 뒤쪽을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쪽 지역에 집을 먹고 있는 쪽이 좀 플레이가 편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지금 미니맵 보면은 네. 보트를 타고 이동 중인 스노우 선수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아~ 자, 지금 페리 쪽에 그 추가팀 쪽에 자, 여기 유로 선수 유로의 디디디 자, 멀리 떨어져서 아, 오! 지금 난리가 났네. 와! 유로 선수도 이런 리드샷 폭파로 재미 많이 봅니다. 네. 네. 톡톡톡에는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정리됐습니다. 스노우 브로스 네, 니뉴 팀이거든요. 차량 두 대 운영을 해주면서 자기장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여기 페리에 있는 집 쪽까지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오, 리드샷! 오, 한번 타이밍 맞추면은. 네. 자, 그래도 그 돌 쪽으로 지금 피신하면서. 네. 자. 추가 피해는 나오지 않았어요. 스노우 팀이 저쪽으로 보트 타고 왔는데 뒤쪽에 PPL 선수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파필론 팀이 그 있습니다. 섬에, 그 조그만 섬. 네. 예. 네. 네. 거기에서 피해 있는 상황인데요. 오, 자, 그 위치는 보트 뻔했어요. 소리 좀 들었겠고요. 네. 여기는 페리 쪽. 와, 페리 쪽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 뭐 사실상 이제 마지막 점 엔딩 장소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집 끼고 있고 자 아래 집과 자 큰 집 거기 2층 쪽에 ATX 선수들이 있어요. 자 수류탄 던지는 것 같거든요. 네. 아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좀 위치를 대각 알고 있고 네. 우선 대치 상황. 그렇죠. 전면전보다는 그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굳이 교전할 필요가 없죠. 아 네. 그리고 카카오 TV 팀이 잡고 있는 여기 아르마니 팀이 여기서 좋은 성과를 냈었죠. 네. 자, 이 옥상 쪽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야포 범위가 확 넓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구도에서도 대부분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리플렉스. 네. 네. 천연 요새 말씀하셨던 네. 천연 요새로 가는 중인데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리플렉스 팀은. 아까부터 보고 있는데 그냥 순위 방어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외곽 쪽에서 네네. 예, 그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안 하고 자기장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런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로 들어갔어요. 네. 물에서 지금 네. 지금 아프리카 스노우도 지금 보트를 타고 그 근처 쪽에서 자기장을 좀 지켜보고 있고 자 여기는 파리 쪽에 카카오 자 근처 쪽에 두 팀 세 팀 있거든요. 아, 조도 선수가 지금 기절 네.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 빠르게 내리려다가 추락으로 인해 기절한 거일 수도 있고. 네. 네. 자, 거기 체력이 좀 많았던 걸로 봐서는. 네. 네. 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사격을 받은 네. 것 같았거든요. 네. 네. 지금 중에. 와. 조드 게이밍도 순위가 그렇죠.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네. 조드게이밍이 2라운드까지의 종합 성적이 그래도 4등이거든, 4등. 그렇죠. 네. 아프리카 스노우와 큰 차이가 안 나요. 35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자, 자기장 있는 모습 54명 생존 쇼드 게이밍 그 부두 쪽에 그 네. 천연 요새가 굉장히 좋게 떠올랐습니다. 리플렉스와 하이돈 부시는 확실히 철저히 순위 방어를 위해서 네.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이고 하이드 네. 하이드 팀이 지금 한타임 늦게 가고 있거든요. 네. 아예 밖에서 최대한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 와. 붕대 감으면서 네. 너희 이동할 거 다 이동해라. 기다리고 있죠. 데프티. 자, 그래서 그 천연 요새들도 많이들 몰려오는데요. 그렇죠. 유로 선수들도 이 다리 쪽 그 근처로 좀 붙었습니다. 네. 자, 파필론. 주소 쪽. 자, 조드 게이밍. 하나 좀 잡아내고요. 조드 게이밍. 근데 누 선수는 죽었어요. 네. 산으로 잡아내긴 했지만 지금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네. 가능성 있는 조드 게이밍이죠. 아직까지 지금 쉬운 명이 생존. 쉬운 명. 집 하나 씻기고 맞은편 좀 대치 상황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자기장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선수들 위치 바꿔주고 있고요. MPL 선수들도 차량 타고 근처 쪽에 붙으려고 하는 모습 DFT 선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베리 그 주변으로 오는 차들이 지금 여러 대가 있어요. 네. 콩도는 아직까지 뭐 깊숙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 외곽 쪽에 좀 하이드 선수들이 있는데 그 하이드 선수들은 자기랑 좀 바깥에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 자기는 안쪽. 아프리카 스노 선수는 4명을 전원 생존 중인데 선착장 예. 근처에 지금 정말 많은 이런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전화삼아? 네요. 그리고 리플렉스 선수도 똑똑한 게 수류탄 안 맞으려고 최대한 멀리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화 선수가 지금 사망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스노우는 3명. 저 10쪽의 그 압박이 그러니까 좀 자기를 보면서 지금 밀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리뉴 선수 여기 빨리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JPL 밖으로 나왔죠. 네. 자, 여기 지금 걸어서 가고 있어요. 킹동. 네, 딱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지금 네. 상대가 밖으로 네. 나와서 맞이하는 게 마중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솔키 선수거든요. 와, 네. 더티 파밍. 하이드 팀은 진짜 철저하게 늦게 들어가네요. 네. 한 두 타임씩 늦게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최대한 네. 최대한 싸움을 좀 피하고 싸워라. 네. 싸워라. 킬로가 더 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더 줄어. 네. 야, 이쪽 올라가는 오히려 당합니다. 자, 나 좀 잡아내고 지금 집 뺏는 싸움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네. 투척 무기를 던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밖에 있다가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하이드 팀도 저기. 자, 지금 여기 두 명. 자, 아래쪽에 한 명. 자, 하이드 뒤에. 자, 계속해서 충격 가는 선수들이 있죠. 그래도 파란색 포커스... 자기장 안에는 들어갔어요. 야. 예. 네, 포커스 와이가 예. 하이드 팀에게 데미지를 줬습니다. 저쪽이 아예 엄폐물이 거의 없는 해안가 백사장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46명이에요. 생각만큼 빠르게 줄지 않아요. 그렇죠. 체력 지금 바닥이거든요. 자, 엎드리면서 자, 한번 있었어요. 예. 있어요. 10층마다 있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쪽에 장점처럼 것들이죠. 네. 3층 옥상에서 거의 10층마다 한 채씩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집 뺏는 싸움인데 리뉴 여기는 좀 노출되어 있어서 50초 남았어요. 자기가 조금 2630 한데. 옵니다. 네. 아래쪽 이번에 네. 아래쪽 능선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동해 주는 중이고요. 백룸도 네. 최대한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초구 주장 팀이 예, 존재를 파악한 것 같거든요. 예. 13명 기절. 리뉴 선수. 페닉스. 네, 리뉴 선수들이 아래쪽 능선 이용해 가면서 했는데 눈치챈 팀이 있었어요. 네.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장 21초 남았습니다. 자, 이 자기장 안쪽까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집 또한 절반 정도는 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눈길. 예. 하나 좀 잡아주고 여기서 잠깐 무태 예. 사격 가능한 상륙을 하면서 지금 기절을 시켰고요. 네. 근데 여기 바로 건너편에 또 있죠? 적이 있어요. 유로 팀. 자, 여기서 이제 순위권 방어가 좀 절실히 필요한 스노우고 네. 네.
조도 게이밍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요. 4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자, 태양초 고추장 팀의 그 존재가 유로 팀으로서는 굉장히 성가시거든요. 네. 네. 유로 그 왼쪽에는 아프리카 스노우 홍길동과 지금 38선 선수의 지금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지요. 자 여기서 한 명 더 제거를 해주고 야차구 선수가 지금 정리됐어요. 네. 자 자기장이 그 3000에서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숫자 줄일 대로 다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2630 신학과 자 3위 파트너니까 다음 자기장 와 지금 왼쪽으로 지금 슈쳐졌어요. 지금 열려있는 곳이거든요. 네 해안가 쪽 자 저쪽 해변 쪽이 예. 해변 쪽 자 이렇게 되면 집 전부 다 빼야 됩니다. 자 NPL 뚜기 선수가 해안가 해우소를 먹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저쪽은 거의 연필물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32명 남았습니다. 네. 완전 개활지 느낌이죠. 네. 네. 본선이 걸려있는 해변가 다 있고 네. 그렇다고 물도 지금 안전구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되면요 네. 그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콩드 스타일 정리 유로 선수들이 있고 아 베라이드 잠명 끊어냅니다. 지금 초밥집 쪽에 두 명의 선수가 좀 더 있고요. 지금 베라이드 선수가 지금 혼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선수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나마 여기 돌 하나 좀 잡고 예. 돌에 차대놓고 좋아요. 유로팀 지금 컨디션이 그렇죠. 괜찮은데요. 네 이런 네, 돌과 차량이. 예 차량을 활용해서 네. 와 유로 수비 지형을 견고하게 잘 짰습니다. 네. 유로가 48청 기절 차량 한 대 살려놓은 게 되게 크거든요 지금. 네. 자 여기는 기성 오, 선수와 나오는 거. 오. 아. 자 이거 좀 잡아내면서. 오. 네. 기선 선수. 네. 기선이 좀 정리가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 왼쪽으로 지금 6초 남았거든요. 자 가야 됩니다.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싸움. 자 아프리카 스노우 팀도 절박해요. 네. 절박합니다. 네. MPR의 신스 순위권 유지해야지 본선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류탄. 많아요. 수류탄 이제 나와요. 자, 지금 위치 계산하고 하지만 자기장 세거든요. 아, 예. 잘했어요. 아, 맞았어. 마지막에 던진 거에 눈길 전멸. 18명 남았습니다. 아프리카 스노우. 예. 자, 그리고 리플렉스는 지금 킬로그램을 네. 지금 뛰었거든요. 지금 남은 선수는 네. 콩두. 그리고 콩두가. 스위프트 선수가 지금 네, 남아있고 근데 에버워 기절이고요. 네. 저거 살렸다가는 리플렉스가 네. 하테라 모토케이 네. 제이드 결국 밖에서 잡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순위방어가 됐어요. 한 거예요. 순위방어 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자, 리플렉스 거의 확정 짓는 그림이에요. 유로 선수들 몇 개 없는 네. 그 바위 네. 이용해서 네. 지금 유로 선수들의 저 순위가 이전 라운드에 지금 4위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여기 1등까지 하면은 자 오늘 킬까지도 지금 13킬이에요. 아! 이거 살리는 예. 판단이 좋았을까요? 네. 아, 살리려고 하다가 예. 죽었거든요. 유로가 그렇죠? 2라운드까지 합산 성적이 9위였어요. 9위. 네. 자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거는 한 명인데 이거는 차 타고 가서 양각 걸리면서 네. 그냥 우승입니다. 4대1이에요. 4대1. 유로. 자 거의 이거는 1대4. 뭐 사실상 지금 보는 이 화면만 봐도 유로가 무조건 이길 거를 예측하는 분들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네 명 그냥 뛰어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와. 강단해요, 유로. 유로. 몇 킬인가요 이번에? 15킬. 유로. 오 이거 유로. 와, 이렇게 하면 유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유로 두 번째는 MPL 세번 3등은 콩도 그리고 리플렉스가 4등으로 순위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아 예. 와. 5등이 HS예요. 예. 와 이렇게 되면요 아프리카 스노우가 11등의 랭크가 되면서 사실상 뭐 지금 좀 멀어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죠. 이거 아예 사실 그 리플렉스가 4위가 잘 버텼어요. 네. 하지만 근데 킬 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 유로 선수들이 마지막에 빈발을 엄청나게 네. 해줬기 때문에 네. 반전 드라마가 써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유로 선수들의 성적원이 마지막에 킬을 쓸어 담았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스키 선수님 8킬, 그리고 메이비 선수님 4킬, 이거 도합으로 12킬에다가 추가 4킬에 16킬, 160점. 그 이번 경기 통해서 660점을 확보를 했어요. 와. 이거 네. 지금 순위가 조금 뒤바뀔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유로 선수들이 진출에 거의 확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유로 선수들이 지금 마지막 경기 가장 중요한 3라운드 경기에서 네. 1위를 차지하면서 이 본선으로 갈 가능성을 좀 높였고 네. 뭐 거기다가 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던 MVP는 뭐 사실 좀 강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지금 벌어오는 점수 1200점이 넘어가지고 그렇죠.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예요. 아, 되게 여유 있게 게임해도 우리는 이미 진출이라니까 이제 진출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네.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렇죠.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MVP와 그런 리플렉스 거의 유로까지는 유력한 지금 후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점수 계산해서 최종 점수가 지금 나오면 저희가 공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 진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변수가 좀 상당히 많았고 이 승리 권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몸부림을 쳤는데 네. 오늘 마지막 경기 리플렉스는 끝까지 자기장 밖에서 버티면서 맞습니다. 그래도 3위를 차지했고 그렇죠. 스노우는 그걸 못했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정리 당했죠. 네, 네 거기다 조드 게이밍도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사실 그 종합 성적 면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2라운드까지의 성적이 이제 9위로 그렇게 썩 높은 순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 킬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획득했고 네. 그래서 2라운드까지의 포인트와 지금 방금 획득한 포인트를 합치면 1000점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유로 선수 이러면 네.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 이렇게 계산해보면 1050점이거든요. 네. 예, 390점에다가 660점을 좀 더하면은 네. 예, 1050점인데 그런데다가 경쟁자였던 다른 팀들에 비해서 리플렉스는 순위방어를 성공해서 네.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죠. 결과가 곧 나오겠죠. 나오면 네.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 유로. 그렇습니다. 와, 이번 경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9위권밖에 그냥 9위 랭크가 된 팀이 그렇죠. 본선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1등이에요. 끝까지 기록해야 네. 되고 끝까지 봐야 하는 예. 이유입니다. 1등도 킬이 좀 모자랐잖아요. 네. 그럼 지금 멀어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유로 팀이 착실하게 그 리드샷으로 예측샷으로 차량 이동하는 거 다 터트려 주면서 되게 기분 좋은 출발을 했거든요. 그걸 끝까지 페이스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유로가 지금 1위를 차지했고요. 이제 MPRN이 네. 2위. 콩두가 3위, 리플렉스가 4위, ATX가 지금 5위로 최종 3라운드 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 결과를 통해서 본선에 올라가는 세 팀이 지금 결정이 되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와일드카드전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올라간 팀들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10팀 10팀에서 합쳐 가지고 이제 경기를 좀 펼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D조의 그 고수들과 그 오전조에서 탈락한 새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팀들의 경합이 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0팀, 10팀에서 이제 20개 팀이 한 장의 카드를 놓고 지금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네. 와, 이게 또, 이건 상당히 좀 재밌어요. 맞습니다. 마일드카드전이. 네. 무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1등으로 킬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적게 1등에다 2등에 잡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최후에 살아남고 거기다 킬까지 많이 기록. 확률상 그냥 1등 하면 돼요. 1등 하면 거의 되는데. 치킨 먹으면 돼요. 치킨 먹으면 네. 대부분 뭐 킬 격차가 엄청나게 나지 않는 이상 네, 1위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단판 승부가 갖는 또 묘미가 있으니까. 네. 예, 뭐 와일드카드에 진출할 팀들도 지금 네. 정리해서 합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등만 하면 좀 되는 거고 거기다 보면 1등 그 500점과 365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4킬 정도 차이가 좀 난다고 처음에 맞습니다. 쳤을 때. 맞습니다. 네. 한 15킬 이상을 했어야 이제 킬은? 역전이 나오는데 1등 한 팀도 13, 킬 네. 올리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전에 막 20킬 이상한 팀도 지금 나와가지고 그죠. 그럼 변수가 좀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맞습니다. 가능성 정말 희박하긴 하죠. 아프리카 고스트 팀이 옛날에 와일드카드 매치에서 24킬을 기록하면서 네. 완벽한 1등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2등이 그 정도로 킬을 하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럼 최종 진출팀이 지금 가려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는요, 올라갈 팀들의 명단이 잠시 후에 좀 화면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1등은 MVP가 정말 유력하죠. 거의 확정이죠. 1240 확정. 예, 거기다가 지금 유로와 리플렉스. 그 이렇게 세 팀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네. MPL이 지금 이번에 2등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엠펠이 1등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갔어요, 엠펠이. 등수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여기 킬수 조금만 더하고. 그렇죠. 엠펠도 좀, 이게 중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좀 돼 있으면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팀인데. 네. 그 문제는 이게 엠펠이냐, 아니면 리플렉스냐, 뭐 약간 이런 차이. 그렇습니다. 2등을 했기 때문에, 2등, 4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초에 그 리플렉스 선수들이 킬수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엠펠과는 약간은 격차는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 MVP. 거기다 유로
리플렉스. 이렇게 네. 좀 세 팀이 좀 유력하고 네. 아마 그 여기서 이제 3, 4위에 좀 네. 다투는 팀이 리플렉스 아니면 이제 MPL일 텐데 네. 그 점수 격차가 좀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그 킬수와 그 이번 라운드 킬수 합계 보시면은 MPL이 이번에 근데 3킬밖에 못 해 가지고 그렇죠. 점수가 좀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하네요.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약간 버티면서 순위 방어 쪽으로 갔는데 네. 이것이 또 어떻게 스노우볼로 굴러갈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위권 안에 못 든 팀들은 와일드카드전을 네. 펼쳐야 되는 거예요. 13위 안에도 못 들었으면 와일드카드도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13위가 커트라인입니다. 13위가.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1, 2, 3등을 빼고 남은 12위 네. 결정짓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13위 안에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 마지노선이 13등이에요. 그렇죠. 4위부터 13위까지 딱 10팀, 10팀 이렇게 뽑아서 와일드카드 매치를 돌리는데 고수들만 남았거든요. 또 네. 그쪽에서도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판이거든요.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매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네. 네, 그럼 이제 준비가 지금 됐다고 합니다. 올라간 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올라가는 세 팀? 자, 보면요, 올라가는 세 팀. MVP, 유럽, 리플렉스! 리플렉스가 똑같았네요. 네, MPL이 1등만 차지했어도 네. 3등 자리는 뺏어오면서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점수가 360분, 362등을 지금 두 번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쉬움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에요. 2라운드에서 광탈전 100점, 안 했어도. 그렇죠. 100점밖에 못 얻었는데, 유로팀도 대단하네요. 1-3라운드에서. 네. 꽤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1050점으로 네. 올라갔고요. 330점 보세요. 킬포인트. 2위, 3위 킬포인트 합쳐야 MVP 팀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놀라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좀 4등의 MPL 거리가 스노우가 지금 5위한 랭크가 되면서 아쉽게도 이 본선 무대는 조드게이밍을 같이 못 가게 됐습니다. 이 아프리카 스노우와 조드게이밍이 3, 4등의 랭크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예, 와일드카드를 예. 준비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와일드카드 전까지 올라가는 팀들 확인해보면 13등까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바람. 예. 모바 쿠폰 팀은 정말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됐고요. 네. 예, 그리고 12등과 13등은 점수가 좀 고민합니다. 키스 차이가 좀 있어서. 네. 그렇죠. 예, 네. 파빌론 팀이 지금 12위 랭크가 됐고. 네. 와일드카드에서 그 마지막 가능성을 놓고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모래바람 폭풍원기 이후로 다른 팀들은 APL 스플릿 2에 참여할 수 없지만 APL 3가 또 남아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클라우드9은 18위로 또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TV, 그리고 콩드 레드돈스 이런 팀들도 기대에 비해서 좀 아쉬운 네.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래도 한 장 아직 남아있으니까 한 장 남았어요. 네, 와일드카드 매치를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와일드카드전 시간에 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와일드카드전은요 오후 8시 지금으로부터 1시간 20분 후에 잠시 경기가 후에 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8명의 선수들이 세팅을 좀 다시 해야 되고 위치도 바꾸고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까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0시 오후 8시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